안녕하십니까? 나인골프 장모입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트레칭 동작, 이 스트레칭의 목적이 무엇일까요? 결과적으로 이 스트레칭의 목적은 이 하체와 상체를 막 반대 방향으로 뒤틀어서 이 척추 쪽에 뭉쳐있는 이 근육들, 이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동작인데요. 여러분들 누구나 대부분 이런 동작을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이 동작을 알고 있다. 자,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. 이 동작이 바로 엑스팩터라고 합니다. 상체와 하체를 꼬이는 그런 동작, 엑스팩터. 오늘의 주제입니다. 엑스팩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몸의 꼬임, 우리 몸의 꼬임을 이야기합니다. 이 꼬임 동작이라는 것은 스포츠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동작인데, 공을 가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몸을 두고 팔로 쳐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멀리 보낼 수 없을 뿐더러 정확도 있게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코일링이 있으면 리코일을 이용해서 공을 치는 그리고 야구 같은 그 던지는 동작도 제자리에서 손으로만 던지게 된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공을 멀리 던질 수 없습니다. 멀리 던지는 것보다도 정확도 있게 던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엑스팩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그 영상에서는 왼쪽 무릎이 절대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 안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, 많은 분들께서 그 댓글에 어떻게 왼쪽 무릎이 움직이지 않느냐. 세계적인 수많은 그 프로들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 이 왼쪽 무릎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더라. 어떻게 움직이지 않느냐고 굉장히 많은 그런 안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. 제가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.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. 빠르게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제가 이렇게 클럽을 잡고 스트레칭하는 그 동작을 보여드렸었는데 자,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동작이에요. 그렇죠? 자, 이 동작에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다고 치고 헤드가 여기 있어요. 이 헤드를 따라서 온 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.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 상하체의 꼬임의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머리도 돌고 이 왼쪽 무릎도 다 따라가고 온몸이 한 방향으로 같이 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꼬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꼬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. 자, 이 동작에서 이렇게 왼쪽 다리가 잡아지고 눌러지는 자, 이 동작이 무릎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이 동작은 제자리에서 벌써 상체와 하체가 꼬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왼쪽 다리가 버티는 거예요. 자, 버텨서 이렇게 눌러져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, 이 동작은 무릎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헤드가 따로 가고 왼쪽 다리가 버텨지고, 자,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저 왼손 여기를 잘 봐주세요. 팔꿈치가 공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. 자, 여기 공을 하나 이렇게 놔두고 백스윙 시 자,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자, 공을 향합니다. 이것은 완벽하게 상하체를 꼬임을 가져갔다. 자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자, 왼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디딤발을 한번 한 이후에 임팩으로 가는, 자, 이렇게 몸을 다시 반대로 꽈준다면, 오른 팔꿈치 어떻게 돼요? 다시 공을 바라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서, 자, 스윙도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면, 엑스팩터, 상체와 하체가 꼬이고, 이 등이 아주 시원한 거, 아주 시원하다고 느끼시는, 자, 그렇게 되면 올바른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계시다.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, 헤드가 가는 방향으로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돈다면, 이거 뭐예요? 머리 스웨이, 골반 스웨이, 뭐 무릎도 다 따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몸의 상체와 하체가 꼬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디딤발 동작을 취하면서 아무리 돌아오려고 노력해도 이 팔꿈치는 자, 오른발 바깥쪽에 있잖아요. 그렇죠? 공을 가격을 할 수가 없어요. 자, 이렇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는 다시 이만큼 갖다 놓고 거기서 쳐야겠죠. 하지만 골프라는 동작이 이렇게 와서 다시 갖다 놓고 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. 들었으면
자, 어떻게 들었으면 바로 임팩으로 디딤발 하면서 가져와서 이렇게 공이 팔꿈치 밑에 딱 있죠. 이런 느낌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바로 쳐야 되기 때문에 임팩은 반드시 하나, 둘, 이렇게 돼야 돼요. 하나, 둘, 이런 동작을 취하면서 내가 임팩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. 상하체가 꼬임을 가진 그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임팩을 어떻게 쳐야겠다. 그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면 X팩터에 대한 이 상체 하체가 어떻게 꼬인다. 그런 것들, 뭐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스트레칭 방법으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주 간단한 설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도 자, 백스윙으로 가져갔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연습 방법이죠. 자, 이렇게 온다면 왼팔이 곧게 타겟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나열이 되고 팔꿈치가 여기 있어요. 임팩 때 이렇게 치신다면 팔꿈치가 공까지 못 왔죠. 자, 여기서 어떻게? 디딤발. 딱 팔꿈치가 여기까지 오죠. 이렇게 와서 뿌려진다면 상체와 하체를 완벽하게 꼬면서 공을 치는 그런 방법이다.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연습을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왼쪽이 버티고 이렇게 간다면 팔꿈치가 공으로 들어와 있어요. 자, 이 동작이죠. 이 동작. 이런 동작이고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임팩의 동작인데 임팩의 동작은 이 동작이에요. 그렇죠?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서 백스윙 갈때 그런 스트레칭 동작을 잘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을 가격을 해보면 등이 좀 많이 꼬인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. 하지만 헤드를 따라서 다 같이 간다면 돌아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덮어서 치게 되고 안 좋은 스윙으로 하게 되겠죠. 자, 어드레스를 하시고 스트레칭 하듯이 와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